오늘 말씀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를 사도 요한은 말씀 로고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내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을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에 발하셨는데, 요한은 그 빛이 곧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죄악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비로소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 빛은 생명과 진리고 어둠은 사망과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상태를 낮이라 칭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밤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 세상은 낮이 되고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은 곧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물량적인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적인 태양과 달과 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적인 빛은 원초적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보면서 영혼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숭배를 하면서 태양신, 달신, 별자리를 신이라고 불러 점을 치며 인류의 운명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붙들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bearing, upholding이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떠받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시면은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그리고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있을 때 가지는 육체 생명을 비오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비오스는 우리 육체의 건강이고 또 원기, 우리가 숨어쉬는 호흡을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육체에 붙어있는 이 생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조회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7, 80년, 100년 또는 그 이상 살다가 죽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잠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지옥, 어둠에 영원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 속에 생명을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성령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 창조 역사에서 절정은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형상, 째렘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 꼭 닮은 형상이란 의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심상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모양은 데모트라고 하는데 외적인 모양, 생김새, 외양으로 눈에 보이는 모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인간의 내면,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형을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누구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장차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 인간의 모양과 같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우리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지상생활을 하실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에덴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 죄인들의 밭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의 낙원을 창조하셨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곳에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인간의 모양을 만드실 때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외모를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양을 정하시고 그 모양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그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요 맏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대제사장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